안녕하세요. 안녕 곰씨입니다. 오늘은 수요일이고요. 런데이 50분 달리기 도전 2주차 두 번째 코스 운동하러 나왔습니다. 요즘 너무 더워서 조금 늦게 나오고 있는데 늦게 나오면 조금 해가 어두워서 영상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. 근데 뭐 어차피 어둡든 밝든 그렇게 예쁜 얼굴과 영상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는 인터벌이었고 이번에는 가속주라고 합니다. 총 운동시간 지난번처럼 똑같이 45분이고 달리는 시간도 똑같이 35분이에요 천천히 달리기 10분, 보통 속도 달리기 20분, 그리고 빠른 속도 달리기 5분입니다 빠른 속도 달리기를 5분이나 최고 속도는 아니니까 뭐 할만 하겠죠.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고고! 잠시 후에 준비 걷기를 시작합니다. 가볍게 걸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런데이 50분 달리기 도전자 여러분. 5회차 트레이닝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천천히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느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한 탈수 증상이 왔단 것과 같습니다. 그러니 건강을 위해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며 관리해줘야 합니다. 하지만 너무 빨라져선 안 됩니다. 20분간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달려주세요. 빠른 속도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전보다 더 큰 보폭으로 더 빠른 템포로 달려주세요. 코와 입을 모두 사용해서 깊게 숨 쉬는 겁니다. 잘하고 있습니다. 구간의 처음 때와 같은 속도가 되도록 노력해주세요. 잠시 후 자, 이렇게 해서 런데이 50분 달리기 도전 2주차 두 번째 운동까지 잘 마쳤습니다. 오늘 운동 내용은 가속주였죠. 천천히, 보통, 빠르게 이렇게 속도를 올려가면서 달렸는데 되게 좋은 효과가 있어요. 뭐냐면 처음에 천천히 해서 보통 속도로 올라갈 때 힘들다 싶잖아요. 그리고 또 보통에서 빠르게로 속도를 올리면 보통 달리기가, 그러니까 보통 속도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. 그러니까 느껴지는 역치가 올라가는 것을 이 한 세션에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점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. 그리고 확실히 늦게 나오니까 시원해서 좋은데 문제는 산책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많다 보니까 이걸 피해서 달리는 게 되게 피곤하긴 하거든요. 물론 그분들이 비켜줘야만 하는 의무는 없어요. 같이 쓰는 길이니까. 그런데 마주 달리면서 뛰는 사람이 앞에 오는 거를 알면서도 비켜주지 않는 그런 것이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. 약간은. 그래도 뭐 안 비켜주시면 제가 알아서, 뛰는 사람이 알아서 비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또 비키는 과정에서
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하고 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비킬 때에도 정말 조심해서 피해야 돼요. 뭐 그래도 늦은 시간에 달리면 이렇게 저기 보시면 노을이 보이죠, 노을. 이렇게 예쁜 노을을 보면서 달리는 기분, 또 걷는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. 운동하다가 다치면 또 이렇게 기분 좋은 시간들을 못 갔잖아요. 그러니까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운동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. 또 볼게요. 뿅.